술은 못하지만 소주 한 병 딱 갖다 놓고 딱 먹으면서 맛 목에 걸렸다. 뭐 아직 퇴직은 멀었지만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은 이런 촌에서 농막에서 딱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고기 구우면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. 퇴직하려면 아직 한 20년 남았죠. 온 동네 파리도 잔치 안 잔치. 야. 고기 거의 다 먹어서 라면 끓여 볼게요.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 끓이나요? 뭐 방송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끓이던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오늘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가져온 물을 붓고 와 이렇게 많나요? 기름 엄청 많은데?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 기름을 덜어내야지 또 익하실 수도 있죠.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냄새는 일단 좋은데요.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끓었으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맛있는데요. 오, 그냥 냄비에다 끓이는 것보다 맛있어요. 아, 좀 식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.
뜨거워. 아, 고기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, 오, 맛있다. 맛있어, 진짜 맛있다. 구수하다 해야 되나? 조금 그런 맛이 나는데. 원래 이 생수통에다가 물 받아와서 차 이렇게 물 뿌릴라 했는데 무거워서 못 챙겼어요. 아, 저번에 챙겨가는데 콩국수 거기에서 물 받침 있었잖아요. 거기엔 그냥 4가지 들어갔고요. 라면이나 먹으라고요? 알았어요.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야외에 이렇게 나와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 그냥 꿀맛이죠 뭐. 아, 라면 개안았어요. 아, 진짜 처음 먹어봤거든요. 어,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. 이게 다야? 이게 다냐고. 평가가 이게 다냐고. 아무튼,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봐요. 꼭 봐요! 바이바이! 안녕! 덥다, 아빠코야! 집에 가자!